콧물 나오고 그래가지고, 예. 10시에 켜긴 켰는데, 좀 피곤하네요. 좀 피곤하네. 개 같은 거. 말을 내가 많이 못 하겠어요, 지금. 목이 아파요. 예. 저 코로나 다 나은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아직도 약간 후유증? 코로나 후유증이 좀 있네요. 말하는 게좀 힘들다. 평소에 말하는 그 에너지를 쓰는 거랑 지금이랑 훨씬 더좀더 힘든 그 느낌? 방금 빌드업이 아니라, 예, 어우, 힘드네. 원래 코로나 피로감 많이 느끼긴 해.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그 루틴대로 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네. 아, 그래도 해야죠. 그래도 방송해야죠. 예. 네. 똥게임 하라고요? 아, 근데 그다 그거 깼는데? 그거 깼는데 굳이 깨는 걸또 보여줘? 나걔 고수 됐다니까? 가만 있어봐. 컴퓨터 좀 켤게요. 알면 빨리 해라, 약빨방도 되지. 오늘 약빨방보다는 그냥 좀 게임하는 게 낫지 않아요? 예? 와, 지금까지 방송 중이네. 존나 대단하네, 씨발. 왜? 근데 궁금한 게 코로나 걸리면 자연스레 금연 가능? 금연 가능할 것 같아. 담배를 안 피다가 오늘 딱두개 폈어요. 담배를 8일 동안 담배도 안 폈던 것 같아요. 하나 정도 폈나? 담배 평소에 많이 피시는 분들은 코로나 한번 걸리면은 담배 안 피게 돼요. 그건 있어요. 그래도 안 걸리는 게 나아요. 냄새를 못 맡으니까 좋겠고, 콧물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자꾸 몸에서 땀이 많이 나요. 예. 네. 냄새, 콧물, 식은땀. 땀나는 건 원래 기본 베이스 아니었어? 그러니까 식은땀이 난다니까, 식은땀이. 개 같네. 기침은 없어요. 기침 없는 거는 다행이네. 아니, 그냥 식은땀이 막 나요. 팔 접히는 부분, 막 이런 부분에서. 예. 준아, 멋있네. 너, 어? 네? 뭐가 뭐 있어요? 레프트 그 게임은 뗏목에서 살아남는 게임인데, 제가 굳이 지금 그거 게임 하는 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은데, 게임이 너무 정적이라 차라리 제가 20분 버티는 그 게임을 한번 20분 버티는 거싹 보여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이미 깨니까는 좀 흥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차라리 다른 게임 찾아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족밥이에요. 예. 네. 족밥이야. 잠시만요. 됐다. 그지? 그이 시간에 뭐 게임하는 것도 되게 존나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차라리 게임 방송 내일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봐봐, 캐릭터 다 언락 싹 다 풀어버렸잖아. 밑에 총도 싹 다 언락 풀어버리고 룬 찍어놓은 거 봐. 나 이 게임 개고수 됐다니까. 어, 깼어 깼어. 세 번 깼어. 혼자 얼마나 할 게 없었으면 컴퓨터 앞에서 싱글게임을 그것도 했겠어. 존나 심심해갖고 할 거 없어갖고 게임했지. 차라리 여러분들의 영통을 할까요? 어? 산이사이 고맙다 뵐게. 나이따 나이따. 제가 이 영통할까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이 세상에 불만이 많은 사람? 내가 난 진짜 재수없다 이런 사람 혹시 있어요? 아 나이따 나이따. 퀵뷰 하나 줄까? 산이사이야? 저 점마 하나 줘라. 네 형님. 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이 나를 너무 몰라준다. 마음의 소리 컨텐츠 갑시다. 어. 저 영통할게. 마음의 소리 오늘의 주제. 세상이 나를 너무 몰라준다. 내가 뭔가 도전을 했거나 내가 뭔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BJ를 하려 그랬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유튜브를 하려 그랬는데 나 진짜 열심히 노력했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너무 몰라준다. 어, 이런 사람들 혹시 있어요? 나쁘게 얘기하면 그게 자의식 과잉인데 좋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너무 운이 없는 거야. 그 예를 들어서 뭐 유튜버나 뭐 BJ를 표현한 거지.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은 저한테 영상 통화 좀 걸어봐요. 나 오줌 싸고 올 테니까. 에? 잠깐 앉아 있어요. 전대요 시기발. 너 저 한다는 사람 있으면 제가 받고 있을게요. 어, 받고 있어봐. 자, 세상에 불만이 많으신 분 바로 유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퀵뷰요 바로 안 드릴게요. 지금 켜졌나요 유저 참여? 뭐가 하긴. 손 들어주세요. 참여하실 분. 유참. 제가 유참을 예, 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저 영원 산이사이님 제가 초대 보낼게요. 막 걸지 마세요. 막 걸지 마세요. 초대 쓰러 가세요. 뭐야? 어, 예. 어디 갔어요? 지금 그 인터넷 통신이 제일 잘 안 되는 곳에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분 한번 받아볼게요. 구씨님. 구씨님 받아볼게요. 수러 가세요. 수러 가세요. 있어? 그 산이사이님이 한번 걸었었는데 어. 네, 이분은 바로 블랙리스트 드릴게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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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왜? 너무 장문을 치셔가지고 보냈고요. 없어? 취소. 구찌님 바로 블랙 드릴게요. 왜? 아니 핸드 안 받잖아요. 안 받아? 예. 시발 남들이.
자, 유저 참여 요청을 받지 말고 랄프야 내가 거는 걸로 해야 돼. 한 명 걸었었어요. 꽃보다 카인. 아 이거를 이걸 하지 마 그냥. 자 제가 채팅창에서 걸게요. 제가 채팅창에서 걸 테니까 뭔가 내가 존나 재수없다. 진짜 내 인생 너무 재수없는 인생이다 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넋두리 들어드릴 테니까 한번 예 채팅창에다가 채팅을 쳐주세요. 제가 그분한테 걸게요. 예. 모바일로 방송 보고 계셔야 돼요. 예, 모바일로. 진짜 저한테 넋두리 해보고 싶다. 예. 그런 분 있어요? 그럼 제가 진짜 심도 깊게 그 고민 상담을 해드릴게요. 저 은근히 제가 이런 거 잘하거든요? 예? 아니, 남자도 상관없어요. 핸드폰으로 가능하다니까 핸드폰으로. 이 새끼들은 채팅만 뒤지게 칠 줄 알지 막상 걸어갖고 얼굴 보고 대면하자 그러면은 용기가 없나봐. 무서워요 제가? 왜 무서워요 제가? 예? 누가 영통에 비응신 얼굴 박제되는데 방송에서 조리돌림 당할 일인가? 아 뭐 어때요? 못생긴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아니 유튜브에 올라가는 건 당연히 올라가야죠. 아니 그럼 나는 뭐 복채도 안 받고 내가 무슨 고민 상담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시청자 입장이면 난 얘기할 것 같은데? 내가 시청자 입장이면 난 얼굴 까놓고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할 것 같은데요? 네가 무서운 게 아니라 3,000명의 인간들한테 원숭이 되는 게 족같다고? 아 이거 까짓 거 원숭이 되는 면 뭐 어때요? 내가 좋아하는 코트 형한테 한번 통화 걸어갖고 아 형님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제 인생 진짜 너무 그 뭐라 해야 되지? 뭐라고 하죠 그거 보고? 내 인생이 너무 그 고달프다. 내 인생 너무 고달픈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듣고 공감해 줄 수 있잖아. 어? 내가 뭘 하고 싶어갖고 존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때마다 대번에 무슨 일이 생겼고 이래갖고 이래 됐다. 뭐 이런 썰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유튜브에 박제되는 게 뭐 어때서 나의 허물을 얘기할 수 있어야지 사람이. 왜 다 감추고만 살라 그래? 진짜 병진지 새끼들이네. 아이 진짜 못난이 새끼들이네. 아 이걸 왜 못해요? 아이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예? 뭐 연애 썰이 됐건 뭐가 됐건 얘기하시라고요. 너 할래? 너 걸게? 고민 상담할게. 오케이. 처음에가 지금 중요해. 너 내가 유저 참여 초대 눌렀다. 어 받았다. 네. 어 반갑다. 안녕. 그래 반갑다. 반가워요. 어. 아 씨발 이 새끼 문신했네. 저요? 그래. 나 이거 세월호예요 세월호. 아 멋진 문신이네. 너 멋있는 놈이었구나. 네네. 네. 어 뭐라 하는 거 아니죠? 어 뭐라고 안 해. 네. 어 야 그래 네. 야 어디 사는데? 저 부천이요 형. 부천? 네. 몇 살이야?
형, 저 그 정모 때 갔었어요. 언제? 그 CGV 청락. 어, 그때 너 있었어? 네, 사진 찍었잖아요. 기억이 안 나냐? 그 커피 먼저 들고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 했는데. 아, 너구만. 기억나요? 그래, 그래, 기억한다. 아, 진짜요? 네, 야, 저요. 너 몇 살이야? 저 26이에요. 그래, 나랑 10살 차이 나네. 야, 그래, 얘기해봐, 뭐. 얘기해봐봐. 뭐가, 왜 세상이 널 몰라주는 것 같아? 그니까, 저 고민이 뭐냐면은, 제가 19살, 그냥 고등학생 때부터 연애를 쭉 했거든요? 근데 24살부터는 연애를 딱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2년 동안 없었어요, 여자친구가. 근데,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굳이 막 연애를 하면은, 돈도 써야 되고. 뭐야, 제가... 이 씨발, 니 외롭단 얘기로 이렇게 돌려서 얘기해. 이제 웃긴 새끼네. 야, 진짜 그 고민이라는 게 네가 예를 들어서 뭐 성불구자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약간 뭐 고추가 안 선다라든지 뭔가 그런 게 있으면은 진짜 네 얘기를 들어줄만 하겠지만. 아 형, 그게 진짜 진지한 고민이에요. 그래, 얘기해봐, 뭔데? 그 불고 그런 걸 떠나서, 이게 저는 그래도 30살 정도면은 결혼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애를 했었는데 지금 곧 제가 26이면 곧 30이잖아요. 근데 그런 뭔가 장난스러운 연애, 뭔가 이렇게 꼬냥꼬냥거리는 연애하면서 시간 낭비하기가 싫은데. 그러니까 너무 그런 따지는 게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 요즘 들어 네가 따지는 게 많아졌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 네 말을 종합해 보면은 이제 나도 30 이제 앞두고 있고 나도 이제 20대 후반에 들어가고 있는데 생각이 많아지고 있는 이 무렵에 여자를 만나서 뭐 이제 결혼을 하려면 그래도 연애하는 그 기간도 좀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내가 뭐 연애 무슨 뭐 어디 뭐 결정사 같은 데 알아보고 그렇게 할 그것도 아니고 그냥 연애를 해갖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 모든 게 귀찮아지고 여자라는 것에 있어서 내가 뭔가 좀 어떤 일종의 현타가 왔다. 그쵸. 예, 형, 맞아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니, 네가 지금, 아니, 솔직하게 말하자면은, 26살부터 네가 이런 걱정을 한다는 거는 네가 어떻게 보면 좋게 얘기하면은, 넌 그냥 일단 인생에 있어서 약간 좀 어떤 그, 대비를 해놓는 그런 성격이고, 그게 아니고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은, 그냥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이야. 너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는, 뭐랄까 좀 쓰잘데기 없는 고민이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어. 너 지금 결혼해서 뭐 할래? 너 무슨 능력이 있냐? 막말로 얘기해서 네 지금 결혼해갖고 네가 애 싸질러갖고 그 애 키우고 네가 서른 되기 전에 결혼해갖고 연애는 언제 하고 결혼은 언제 하나? 다 때 되면 하게 돼 있어 임마. 다 때 되면 해. 할 때 되면 하는 거고 다 그런 거지. 지금 그리고 네 여자친구 없지? 예, 그쵸. 왜 여자, 그러니까 여자부터 만들고 그런 생각을 하면 좋은데, 그리고 이제 네가 연애를 하더라도 저 좀 약간 너가 좀 먹벌을 많이 했나 보다 여자를. 진짜 너 쓰레기다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네가 그동안 여자를 만나면서 먹벌을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제 뭔가 그런 연애를 하고 싶, 진짜 연애다운 연애를 하고 싶다 이거잖아. 네, 그건 맞는데. 그래, 그럼 왜 자꾸 여자를 그렇게 먹벌을 하세요? 아, 야, 먹벌 안 했어요. 아, 먹벌 한 건 아니야? 네, 그러니까 좀 진지하게 그래. 만나고 싶은데 그 진지하게 만나는 거 아니면 또 1년, 2년 지나가지고 그냥 저 허탕치는 거잖아요. 추억은 좋겠죠. 그러니까 연애를 제대로 된, 똑바로 된 연애를 해보기도 전에 넌 이미 지금 걱정이 앞서갖고 지금 그러는 거네. 그러면 어떻게 어떤... 해야 돼요, 그러면? 솔직한 말로 네. 내가 봤을 때는 너가 일단은 진짜 괜찮은 사람이 돼야 너가 고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지. 네가 지금 솔직한 말로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모르지 네 어떤 매력이 있고 네가 여자를 몇 명 만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네가 고르고 골라서 그 중에 괜찮은 사람 보고 이런 능력이 생기려면은 네가 일단 능력이 돼야 돼. 네가 너 지금 뭐 하냐? 너 지금 뭐 무슨 일 하고 있어? 저 지금 주방이라고 있는데 가게 차리는 게 꿈입니다. 가게를 차려도 그때 돼도 여자가 꼬일랑 말랑이요. 넌 지금 그걸 되기 전에 벌써부터 어떤 여자를 만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런 생각을 할 그게 전혀 없어. 왜냐면은
사람이 서는 곳에 따라 위치가 달라 보인다고 여자들도 능력 있는 남자 좋아해. 그건 어떻게 보면 진짜 입장권에 불과해. 너가 여자들이 봤을 때 이성이 봤을 때 너에 대한 매력이 얼마나 느껴지는지는 모르지. 내가 그걸 못 봤으니. 근데 아직까지 네가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너는 아직 더 쌓을 게 많아. 스펙을 더 쌓아야 돼. 여자한테 뭔가 떳떳하기 위한 스펙은 뭐냐면은 너가 일단은 일을 네. 일을 지금 주방일 하고 있으니까 가게를 차리는 게 맞아. 가게를 차리고 나서 그때 돼서 이제 일단 좋은 차를 또 뽑아야 돼. 너 지금 차 뭐 타? 지금 아반떼 MG 타고 있습니다. 아반떼에서 적어도 벤츠는 끌고 댕겨야 돼. 벤츠요? 그래 그래야 아. 네가 가오가 살고 네가 그 정도 능력이 돼야 여자들도 좀 꼬이고 그러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벤츠를 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야 된다니까. 진짜. 벤츠 정도는 타 줘야지 내가 그래도 좀 그렇지 않겠어? 여자 앞에서 주눅 안 들고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제 가게를 일단 차려가지고 제 가치를 올린 다음에. 그렇지. 그러니까 네 가치, 그러니까 내가 좋은 차를 꼭 타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네가 그런 걸 잃었을 때 너의 자존감이 지금과 현저하게 다를 거야. 네가 뭔가를 잃었을 때 네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여자를 만나는 데 있어서 존나 여유 있게 만날 수 있어. 어? 아. 그런 거지. 아. 일단은 지금 네가 너무 고민이 많은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일단은 저 뭐야 좀 더 쌓아야 돼 스펙을. 지금 벌어는 지금 돈을 열심히 더 벌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스펙에 비해서 생각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지 내가. 그렇지 스펙에 비해서 너무 생각이 많아. 그래 되게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래 저 열심히 하거라. 어? 네. 들어가잉. 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잖아 여러분들 이런 거. 근데 내가 원하는 그런 저 주제는 아니었어. 그러니까 진짜 세상에 불만이 많은 사람이랑 얘기하고 싶어. 세상이 너무 나를 몰라주고. 너무 나 이제 좀 인생이 너무 안 풀리는 것 같다. 예? 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이거저거 다 도전해봤는데 그때마다 세상은 나에게 쓴 고배만 마셨다. 나 진짜 인생 살기 개같다. 지금도 내가 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인생의 답을 모르겠다. 혹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힘든 이야기를 좀 듣고 싶네요. 응? 아 토크온에 가면은 토크온은 애들이 그 다 약간 어버요. 아 뭔가 내가 인생이 너무 안 풀린다 이런 사람들 혹시 있냐고요. 버터 없어요? 아 진짜 이 샤이보이들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뭐 어때요 얼굴 딱 들이밀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면 되죠. 예? 진짜 샤이보이 새끼들이네. 없는 것처럼 다들 행복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방 진짜 98% 인싸 2% 아니 진짜 아니 왜 한 명이 없냐 이런 사람들이. 나 같으면 얘기하겠다. 나 사실은 지금 나 진짜 나이가 뭐 20대 중반인데 아니면 30대인데 지금까지 내가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고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는데
그때마다 내가 이렇게 무너졌다. 어?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거 없어요? 노력을 해본 적이 없다고요? 그럼 때려 쳐 이 씨발 하지 마. 그럼 다들 세상에 불만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알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불만이 많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 불만이 별로 없으시네. 있어요? 누구예요? 주영? 어디 있어요? 채팅 한번 쳐보세요. 채팅 한번 쳐보세요. 주영이야. 예, 제가 장난 안 칠 테니까 그냥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걸었어요, 제가. 걸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형님, 아, 저. 아, 이 씨발, 이 새끼네. 이 개새끼 진짜 방송 존나 많이 나오네. 너 맞지? 너 그 이빨 깡냉이 없는 애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저 아니에요. 아, 글마 아니야? 아니에요. 아, 다른 애구나. 난 걘 줄 알았어. 그 편의점에서 지금 알바하고 있네. 야간. 네. 몇 살이야? 어디 살아? 몇 살이야? 아, 저 초등 살에 스무 살인데요. 아, 스무 살이야? 네, 제가. 네. 야, 근데 스무 살인데 뭘 인생에 불만이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어? 얘기해 봐봐. 아, 저 스무 살에 정신 차려가지고 3월달부터 고시원으로 혼자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너 지금 뭐 이어폰으로 얘기하고 있냐? 이어폰이야? 네. 아니 그냥 아 이어폰으로 이거, 아 해야 되는구나. 이거 아. 뺄까요? 뺄 수 있으면 빼봐봐. 뺄까요? 어어. 오케이. 얘기해봐봐. 아, 들려요? 훨씬 낫다, 훨씬 낫다. 내가 3월달부터 지금 나왔는데, 3월달부터인데. 3월달에 너가 집에서 나와갖고 이제 독립한 거야? 네, 그렇죠. 그러면 3월달부터 고시원 생활하면서 지금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하고 있고, 지금 달에 얼마 버는 거야? 달에 200에서 220 정도 벌어. 편의점 알바가 그렇게 많이 벌어? 아, 네, 저 일주일 내내 계속해요. 아, 쉬는 날이 별로 없구나. 네, 그래가지고 고민인 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나름대로 생활체육으로 보디빌딩 해놨어가지고, 그 진로를 약간 트레이너나, 선수하면서, 선수로 커리어를 쌓고,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커리어를 쌓는 과정에서 그렇게 커리어에 올인을 할지 아니면 제가 신고를 좀 그러다 손절을 했어요. 손절을 해가지고 근데 너가 지금 손절한 친구들은 다 불량한 새끼들이겠네? 아니 제 인생에 피해가 가면 그냥 손절이. 아 뭔가 너가 정신 차리게 된 계기가 뭐야? 정신 차리게 된 게 원래 공무원 그 해양경찰 특공대라고 그게 모든 공무원 중에 제일 연봉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근데 솔직히 돈을 더 벌고 싶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뭐 사업을 하고 싶다 생각해가지고 지금 나와서 그러니까 너가 그런 있거든요. 어떤 그 저 목표가 생기고 나니까 주변인들이 약간 벌레처럼 보였다는 거 아니야? 네, 그쵸. 그럼 너가 주변 사람들이 좀 다 괜찮은 사람들이 별로 없었나 보네.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친구하고 있던 약간 이런 애들이 좀 있었는데 죄다 좀 약간 너 인생에 크게 도움될 애들은 아니고 그냥 그런 애들이었다. 그래갖고 거진 다 손절하고 지금 돈 열심히 벌면서 지금 진로 결정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다. 네네네. 너는 뭐가 돼도 될 놈이네. 보니까 솔직한 말로 네 나이에 이제 스무 살 때 편의점에서 그렇게 거의 일주일 내내 쉬는 날 없이 그렇게 해갖고 200만 원 넘게 가져가면서 지금 생활하는 것도 고시원에서 달에 한 4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그런데 고시원에 있을 거 아니야. 네네. 그래 거기 살면서 지금 돈 빠듯하게 열심히 벌어갖고 뭔가 그 사업 자금 시드머니 마련하려고 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건 진짜 대박이야. 너 존나 넌 되게 넌 뭔가 돼도 될 놈인데 진짜. 내가 봤을 때 지금 주식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멋있다. 도전 정신도 좋고 이게 진짜 한 번에 어떤 확실한 그게 있으니까 얘는 딱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이런 애들 싹 다 끊어내버렸다는 거지. 그래서 고민이 친구가 제가 거의 없다 보니까 친구를 이제 막 애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보면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노는 게 막 연애하거나. 그래서 약간 저도 그런 쪽으로 좀 이게 밸런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SNS에서 이제 올라오는 친구들이 뭐 여자친구랑 같이 놀러 가서 찍은 사진 뭐 약간 그런 SNS에 올라오는 게 일단 그거 올라오는 걸 보는 것 자체가 너한테 존나 스트레스겠지. 왜냐면은 매일같이 편의점에서 이렇게 일하고 나는 바코드 찍고 이러고 있는데 친구는 여자친구랑 뭐 둘이서 놀러 가가지고 막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갖고 사진 찍고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니까. 근데 지금 네가 이렇게 너 스스로한테 투자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해도 돼. 그거는 너 이제 스무 살이잖아. 그쵸. 나중에 너가 어느 정도 이루고 나서 사업하면서 이제 그때 네 옆에 꼬이는 애들이 진짜인 거야. 지금 그 뭐 여자애들 뭐 알고 뭐 연애하고 해봤자 뭐 하겠냐. 쓰잘데기 없이 그냥 어디 놀러 가고 뭐 섹스나 하고 뭐 그러겠지. 근데는 내년 2월에 갑니다. 내년 그래 그 뭐 여자랑 뭐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뭐 그렇게 값진 시간도 아니고. 많이 해보지 않았어? 예? 많이 해보지 않았어? 뭐 그런 그 연애나 뭐 이렇게 여자랑 보내는 시간들 많이 그래도 있었죠. 그치 너도 그런 시간이 있었잖아. 예. 다 그냥 그게 그거야 그냥. 너 네 나이 때 또래 뭐 하겠냐. 돈 모아다가 그냥 차나 렌트해가지고 그냥 어디 뭐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그러고 나서 그냥 뭐 야놀자로 어디 저 모텔 같은 데 예약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하룻밤 보내고 뭐 그냥 그 정도겠지. 여자친구랑 그냥 조개구이에 그냥 소주나 먹고 그냥 그런 거지. 뭐 별다를 게 없어요. 사진으로 봤을 때 그냥 이뻐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그럴 뿐이지. 그리고 그런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것도 솔직한 말로 남들한테 보여지기 위함이야. 맞잖아. 그건 맞죠. 그래.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 그리고 일단 SNS를 안 하는 게 솔직히 더 나은 것 같아. 너 지금 일단 너 해야 될 게 많잖아. 해야 될 게 있잖아. 해야 될 거를 해야지. 지금 그러기도 바쁜데 SNS 그냥 누워가지고. 나는 너를 이해해. 네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이제 일 끝나갖고 고시원방 들어가갖고 누워가지고 그냥 자기 전 핸드폰 이렇게 쓱 보다 보면은 내가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하루가 너무 무료하고 심심하잖아. 어? 네. 그 넌 또 자고 일어나면 또 자빠야 자고 일어나면 또 다시 편의점 가고 또 바코드 찍으러 가야 되는데 이게 저 자꾸 이게 핸드폰 만지작거리면서 SNS로 그냥 내 친구들 사는 거 보고 막 이렇게 이거 할수록 더 너는 더 괴롭다니까. 족 같은 거야 그게.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거를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나중에 하면 돼. 나중에. 지금도 그래도 벌써 3월 달에 나와가지고 지금 뭐 3개월 이제 4개월 차 이제 들어갔는데 돈 그래도 한 2천 3천 정도는 벌 때까지 그냥 그런 욕구를 싹 다 버려. 차라리 그걸 보느니 딸을 쳐. 아 저 그래도 요즘에 하루 두 번씩 칩니다. 야무지게 치네. 야무지게 쳐. 그래 차라리 야동을 보고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서 차라리 자빠져 자. 그게 진짜 훨씬 나.
아까 SNS 보면서 내 주변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거 들여다보는 거 자체가 존나 그 아무 의미 없다니까. 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네 헛바람 들어갖고 네 친구한테 나중에 연락와가지고 어? 그래도 주변 친구들에 비해서 알바를 존나 열심히 하니까 내가 달에 그래도 200 넘게 가져가는데 돈 좀 있고 그러니까 다 자꾸 돈 쓰고 싶다고 친구랑 술 한잔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여자 생각나고 또 여자들 보니까 눈깔 돌아가고 그러면서 네가 점점 무너지는 거야. 그런 유혹을 네가 견뎌내서 2,500이나 3,000 딱 만들어봐. 그러면 넌 걔네들보다 훨씬 더 나은 나중에 올라가 있는 거라니까. 욕구를 참아야 된다고 욕구를. 아, 알겠습니다. 어, 욕구를 참고 차라리 그 시간에 딸을 쳐. 그게 훨씬 나. 사업한다고 했으니 군대도 갔다 와야겠네. 군대 가서 사업 생각을 좀 해봐봐. 군대 네. 가서 어. 어려워요 진짜. 아, 당연히 인생이 쉽지 않지. 인생이 당연히 어려운 거지 힘들지. 그래도 너가 그래도 일자리가 괜찮네. 지금 손님들도 네, 별로 네. 안 오고. 네. 어 그래 그 일자리 일단은 2,500에 3,000 벌 때까지 돈 일절 쓰지 말고 어 이상한 생각 하지 말고 그게 훨씬 나. 네. 근데 이런 와중에 네가 네 주위에 정말 거짓말같이 너가 그래도 지금 3,000 정도 2,500에 3,000 정도 만들려면은 1년 이상 더 일을 해야 1년 정도 일을 더 해야 되잖아. 내년 네, 그래야죠. 내년 한 5월 6월 달까지는 일을 네가 해야 된다고. 쓸 돈 다 제외하고 뭐하고 진짜 순수 머니 2,500 3,000 만들려면 그지? 내년까지. 근데 그 네가 내년 버티기 전에 네 주위에 지금 여자가 나타나갖고 너가 말도 안 되게 이런 상황에서 여자친구가 생겨? 그럼 넌 그 여자한테 잘해야 돼. 진짜로. 최고의 여자는 남자가 최악일 때 옆에서 같이 있어준 여자가 진짜인 거야. 물론 그런 여자 없겠지만 혹시라도 너가 여자가 생기면 그 여자한테 잘해주는 게 좋다. 나중에 다 이루고 나서 만나는 여자들은 뭔가 좀 시시해. 뭐 말인지 알겠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 아무튼 잘 마무리하고 언제 퇴근하니? 저 8시에 퇴근이에요. 아, 그래. 레종 썸, 네. 썸 한 갑 줘봐라. 예? 레종 썸 한 갑 줘봐. 레종 썸이요? 바로 짜세 나오네. 어. 이거 맞네. 어, 맞아. 그거 맞아. 어. 야무지구만. 잘하네. 잘 찾네. 그래. 아... 열심히 하고. 어?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나 진짜 응원할게. 네, 네, 일만 주구장창 할게요. 어, 일만 좆빠지게. 그게 최고야. 아, 네. 그래. 맞아. 돈 모으는 게 답이에요. 그래도 쟤는 진짜 생각이 올곧다. 언제 어느 순간에 그냥 이제 주변인들이 벌레로 보이게 되는 그런 그 계기가 한 번씩 와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내가 뭐 하는 짓이지, 나 왜 헌타가 오지? 이러면서 이제 사람이 약간 정신 차리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 오는데 얘는 되게 일찍 온 거예요. 그게 예, 얘는 진짜 그 일찍 온 거예요. 멋있습니다. 형님 컨텐츠로 해주세요. 군월급 올라서 1년이면 1,000은 모으겠는데? 그 돈 모으는 게 힘들지. 근데 일집 뭐 이것만 하면은 돈 많이 벌 수 있지 않겠어요? 예, 딴짓거리 안 하고 외식 많이 안 하고. 그럼 형은 40살 전에 얼마 모아야 한다 생각해? 40살 전에요? 40살 전에 그래도 한 8,000원 가지고 있으면 순수 8,0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닌가? 순수 8,000.
8,000원이면 너무 소박한 거야? 그래요? 여러분들 돈 많네. 와, 여러분들 돈 존나 많네. 다들 부자인가 봐요. 형은 근데 어떻게 80억을 모아서? 말 같지 않소리 하고 잡으셨네. 80억. 어이가 없다 진짜. 아,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이 양반들아, 80억 가지고 있으면 쉬어야 돼. 방송 이 시간까지 하겠냐? 죄송합니다. 이거 그거네. 정치인들 버스 비 지하철 비 뭐라서 몰라서 100원이니 뭐니 하는 거. 그럼 형은 어떻게 130kg 모았어? 솔직히 아무리 못해도 30억은 있다고. 와, 저 30억 없는데요. 저 1억도 없어요. 1억도 구라가 아니라. 제가 1억 있었으면 이런 애저 룩 입고 다니겠어요? 이런 명현만 룩 입고 다니겠어요? 예? 1억도 없어요. 1억도. 1억이 어디에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돈을 그럼 어디 업소에다 퍼부은 거야? 아니에요. 부럽다. 코시형 인생 하루만 살고 싶다. 와. 곰초 형들 다들 한 달 담뱃값 얼마 나오십니까? 말을 왜 그따구로밖에 못하세요? 아, 저도 부자가 되고 싶어요. 저도 진짜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랑 저랑 똑같아요. 오늘도 기도해서요. 다음 생에 고트로 태어난다고. 말 같지 않은 소리. 아이 뭐 건물이 있어 씨발. 자꾸 뭐 그런 기딴 이슨 뭐 말 같지 않으라고 해서 청라 어린이집 무슨 뭐 어디서 나온 거예요? 존나 아직도 생각하면 어이가 없네. 내가 무슨 청라 어린이집을 가지고 있대요. 제가 건물주래잖아요. 건물주 간물주 씨발 돈이 있어야지. 즐기지만 쉽세야. 아휴, 돈 없어요. 돈 걱정 있는데 처먹고 싶은 건 다 처먹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못 모으죠. 처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그러면은 돈을 더 모을 텐데. 저도 그래서 오늘부터 돈 많이 안 쓰려고요. 오늘부터 과소비 안 하려고요. 백돼지에 들어간 비용만 5억은 될 것 같은데요. 하품 많이 죄송합니다. 오늘 복귀 첫날이라서 솔직히 7시간 방송하는 거 이거 쉽지 않네요. 왜 자꾸 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훔쳐가는 것도 아닌데 씨발 왜 자꾸 돈 없는 척 하시냐고요? 없다고요 이 씨발놈아. 돈이 씨발 먹고 뒤질래도 돈이 없어요. 돈이 있어야지 나도 씨발 돈 벌라고 나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씨발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진짜 짜증나게 진짜. 왜 자꾸 부자 프레임 씌우는 거야? 돈 없어 죽겠구만 씨.
네? 돈 많은 척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네가 존나 이 가진 거에 비해서 너무 없는 척하니까 총 살마려 씨발 새끼야. 지랄을 한다 진짜. 와 진짜 존나 짜증난다. 돈이 진짜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액수만큼 있었으면은 솔직히 저 너무 불쌍한 인생이에요. 저 지금 전 재산 저 전 재산 지금 6,400만 원 있어요. 네, 다 썼어요. 지금까지 벌어놓은 거. 솔직히 갈비 프랜차이즈 하나 낼 수 있잖아 시발. 네, 저 6,400만 원 있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진짜로 64억 64억이래 씨발. 저 6,400만 원 있다니. 6,400만 원 재산이 전부 다 해서 그 돈 다 윤갈비로 올인 투자하자. 여기 집이요? 전세 자금 대출 받아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6,400만 원으로 말이 돼요? 이자 달에 120만원씩 내요. 구라가 아니라 진짜로 저 제 나이에 비해서 가진 거 없어요. 6,400만 달러면 많은 거죠. 내가 놀린다고 생각하니까 난 그게 더 슬프다. 내 현실은 그게 아닌데 미친놈의 새끼들. 6,400만원이 진짜면 열심히 쏘자 형들. 내 인생 답도 없다. 전 40살까지 8,000만 원 모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 그래도 돈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했는데 에? 고작? 40살에 8,000만 원? 너무 소박한 거 아니야 코트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 그거 기만이야 시바대지려나 화딱 지나네. 난 뒤져야겠네. 제가 뒤져야죠. 누가 뒤져요? 제가 뒤져야죠. 이걸 나한테 기만이라 그러니까 나 진짜 더 슬프다 내 인생. 최근형 술 먹었을 때 물어봐야지 코트 얼마 있냐고 바로 말해줄 듯. 최근도 몰라. BJ들한테 내 전 재산을 깐 적이 없는데. 마룻바닥에 금괴가 적재돼 있을 때. 6,400만 원 두 달이면 모으잖아. 시발 지 자존감 올리려고 발악하네. 환율 올라서 유튜브 수익도 더 많이 지지 않음? 저 유튜브 수익 지금 거의 적자예요. 명절때 맞고 싶냐? 풍투데이랑 유튜브 예상 수익 지금까지 방송한 것만 해도 6천은 넘겠다. 키우. 와. 내가 좀 살이 쪄가지고 그러니 살이 쪄가지고 더 그렇게 보이나 보다. 뭔가 표독스러운 탐관오리 상인가 봐. 내가 말하는 거 보면 진짜로 내가 몇십억이나 가지고 있을 것처럼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네. 대단하다 진짜. 6,400만 원 있는 거 알면은 얼마나 나를 측은하게 볼까. 뒤져버리겠다 진짜.
전 항상 말해요. 누구로 다음 생에 태어나고 싶냐? 노래하는 코트요. 그지 프레임이 아니라 진짠데. 하루에 100만원 버니까 달에 3천만원 연애 3억 2010년 버니까 36억 36억이래. 지금까지 방송에서 6천 있으면 아까 편의점 알바 행군 조언을 하고 있네. 이런 비행신 면니 나가서 편의점 알바나 해라. 제가 거지 코스프레 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거지 코스프레 한다고 여러분들이 별풍선 많이 싸주는 것도 아니지만요. 진짜 그 부자 프레임, 대도 않는 부자 프레임 벗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걸랑요. 진짜 구라간이라 저 진짜 6,400만원 있거든요. 와. 골드바 몇 개 갖고 있는데? 골드바 그럼 1kg짜리 골드바 이거요? 씨발 골드바래. 지금 입은 옷이 에르메스 드라이브 망대. 이거 쿠팡에서 산 건데. 이거 쿠팡에서 산 옷이고. 이 바지요? 이 바지 씨발 만원짜리 바지예요. 이거 쿠팡 바지예요. 쿠팡 세트에 쿠팡 세트. 제가 뭐 명품 하고 다니는 거 봤어요? 진트 다 알려줬네. 한 달 수익 6,400이구만. 지랄한다 미친. 아 진짜 돈 열심히 벌어야겠다. 나도 이게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이룬 게 없는 병신인지 오늘 와서 내가 좀 많이 좀 진짜 대가리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 세연아 전에 DJ들 재산 순위 매긴 적이 총 20억인가 넘게 있다고 메모.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 새야 금마 저 잘 모르고 하는 얘기야. 엄만 장자들이 일부러 그렇게 입고 다녀. 이렇게 그지같이 하고 다닌다고 이렇게? 아, 이 새야가 내 전 재산을 어떻게 알아요? 쿠팡에서 샀다는 거야. 쿠팡을 샀다는 거야. 쿠팡에서 샀다고요. 나도 오늘부터 로또 좀 사볼까요? 로또 이번에 얼마 됐어요? 1등 얼마예요? 얼마 받아갔어요? 20억? 네. 원래 90억이었잖아. 당첨자 당첨 1등 매 달마다 다르지. 아, 매 주마다 다르지. 네, 1등 사람마다 달라요. 1등 사람이 맞느냐 적느냐. 그치, 저저번 주가 90억 받았다고 하던데. 20억 1등 당첨금 좆된다.
19회 때 이거 4억 된 사람들 진짜 와 50명 120억 와 120억 생기면은 일단 한 달 휴방할 거야 나는 120억 생기면 일단 한 달 휴방 욕심은 끝도 없는 것 같긴 해요. 진짜. 야. 사람 욕심은 진짜 끝도 없어요. 갑자기 현타 오네요. 그게 아니라 대꾸해주기가 싫어요. 허무맹랑한 소리라서. 백윤식 같은 새끼. 백윤식? 내부자들 아저씨요? 이런 여우 같은 곰을 봤나? 근데 원래 한국에서 돈 많은 척하면 안 된. 벌써 52분이야? 와, 오늘 방송 오래 했다. 8시간. 8시간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 열심히 해야죠. 그래야 저도 40살 전에 8천만 원 모아보죠. 지금 하고 있는 짓 코인 레퍼럴 쟁이들보다 짜증남. 문파롱 가족 새끼 팔만 죽나 서야네. 코인 레퍼럴. 연이자 6,400만이면 얼마 있는 거노? 결국 락 걸어둘게요. 진짜 미쳤다 나 말하는 거. 와, 아니 돈 얘기 그만해요 이제.
아 스트레스 받아. 돈 얘기 그만해요 진짜로. 짜증 존나 나요 갑자기. 돈 얘기 하지 마세요 진짜로. 돈 얘기 하지 맙시다 우리. 생각도 하기 싫으니까. 내가 먼저 돈 얘기 꺼냈어요. 어떻게 뭐 상담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야 되겠지. 그래서 알라 유치원은 언제 오픈인데요? 아, 그 말이 제일 웃긴 것 같아. 청라 어린이집 건물주라고 하는 거. 진짜 돈 있을 때 건물 같은 거에 투자 좀 해놓을걸. 씨발 이렇게까지 아둥바둥 안 살 텐데. 후회하면 뭐예요?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는데 진짜로 지금 6,400만밖에 없는 거는 팩트예요. 예. 네. 어기 없어요, 어기. 제가 내일 그냥 보여드릴까요? 제 통장 상황. 근데 너무 나를 거지 취급할까봐. 내일 통장 내역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6,400만 USDT. 예. 네. 내일 통장 내역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주는 것도 상관없지 않냐고? 지금 통장 내역 어떻게 보여줘요? 예. 네. 왜 또 아픈 상처에 팍스로비드를 뿌리십니까? 팍스로비드. 팍스로비드가 존나 웃기네. 어감 그거 뭐예요? 그 진짜 코로나 치료제 이름이 팍스로비드예요? 아 존나 웃기네. 예. 아. 아, 기분 해야죠. 태훈아, 자존감 여기까지 채웠으면 고마 방종아. 아니, 아, 진짜. 내가 뭐, 씨발, 이미지 관리 하려고 한 얘기도 아니고, 진짜 현실을 갖다 얘기한 건데, 이 새끼들은 진짜 내가 뭐, 씨발, 30억, 몇십억 가지고 있는 나를 자산가로 생각을 하니까, 나 그게 너무 어이가 없고, 존나 웃겨요, 그냥. 예. 가진 재산이 없는데 미치겠다 진짜. 장판 바닥 적출해서 골드 많이 나와. 아 씨발. 들어가서 캐비어에 송로버섯이나 찍어먹어. 예? 아니 무슨 소리예요? 캐비어에 송로버섯이 존나 웃기네. 세계 4대 3대 진미 아니에요? 송로버섯, 트러플, 안경도 게르마늄 안경인. 트러플, 캐비어. 캐비어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근데 진짜 내가 먹어보고 싶은 거 말고기, 고래고기, 그리고 닭껍질 만두, 캐비어, 송로버섯, 푸아그라는 먹어봤어요. 존나 맛없어.
푸아그라는 그냥 이태원에 무슨 레스토랑 집 가서 한번 먹어봤는데 방송 짬밥이 있는데 형이 10억도 없으면 그건 세상이 이상한 거거나 형이 이상한 거다. 근데 진짜 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코인으로 돈 잃은 사람들 진짜 많더라고요. 1,000만 원, 2,000만 원은 그냥 기본값으로 돈 날리는 사람들이 많던데요. 내가 벌 돈을 생각해서 그게 아니라 내가 투자한 돈, 내가 실질적으로 잃은 돈. 그러니까 아싸리 나처럼 아예 코인에다가 투자를 1도 안 한 사람이면은 오히려 더 낫겠더라고. 그거 잃어도 거기에 그거 다고 따도 그거에 저기 한다고 하더라고. 빠져갖고 못 나온다고. 계속 하루 종일 그 그래프만 보게 된다고. 예. 제가 아 그 저 저 뭐 티오코인 그거는 저 투자 안 했어요. 예. 저는 그 훨씬 전에 그 사람의 회사에다 투자를 했었어요. 저는 코인에다 투자 안 했어요. 그 사람의 회사에다 투자했었지. 예. 그 사업수단이 좀 있어 보이고 그래갖고 그 사람의 회사에 투자했었어요. 진지게, 일찍에. 예. 2월인가? 그때쯤에. 예. 전 주식계좌도 없어요. 어. 제가 아까 방송 초반에 그 물어봤었는데 그 비트코인 지금 2,800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뭐 언제 들어가는 게 맞아요? 만약에 들어간다고 치면은 잘한 거다. 지금 루나 코인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금융 특수팀 만들어서 코인 사기꾼들 다 털고 있잖음. 어디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바닥이 어디야? 바닥. 아프리카에서 스톡 옵션으로 안 넣어줬음? 저 그런 거 안 했어요. 아예 코인이 끝났어. 아예 코인은 이제 아예 진짜 끝났어요. 코인 시장 자체가 이제 끝이라고. 얼마 잃었어요, 다들? 코인 쪽은 쳐다도 말고 그냥 주식하셈. 지금 코스피 폭락해서 옛날 엄청 쌀 때 주가로 회귀했음. 다들 기본 한 500은 놓고 가네. 500, 800, 1500. 나처럼 아예 투자 안 한 사람도 있어요, 혹시? 코인에? 땡전 한 푼 투자 안 한 사람? 빵원. 빵원 투자 한 사람 있어요? 코인에? 오히려 좀 우리가 잘했다 싶지 않아요? 기업 매수해라. 코트야 기회다. 응? 지금 코인판 이런 거 보면은 아예 그냥 딴 것도 잃은 것도 아닌 그냥 본전인 상태가 오히려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은근히. 저는 왜 코인 투자 못했는 줄 알아요? 멍청해 갖고요. 예, 할 줄 몰라 갖고요. 그리고 귀찮아서요. 멍청해 갖고 계좌 개설하고 뭐하고 할 줄도 몰라 갖고 저는 400만 원대
진짜 한번 해볼까 하고 막 컴퓨터로 알아봤는데 뭐 할 줄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쭉쭉쭉쭉 올라갔고 안 했어요. 외계인이 안 가르쳐 주드나? 외계인이 안 가르쳐 줬어. 그러게 씨바 그때 투자했었으면은 씨발 내가 이러고 안 있지. 정신 새끼. 랄프야. 예? 피곤하지? 아니요. 고생했다 오늘. 괜찮습니다. 고생했어. 예, 수고했습니다. 너도 수고했다. 예. 나도 수고했고. 우리가 다 같이 수고한 거 아니겠냐? 예. 아. 이제 오늘부터 계속 방송하겠구만. 8일 동안에 솔직히 꿀 같은 휴가도 아니었어. 아프기만 하고 씨발 계속 침대에 쳐 누워 있기만 했는데. 아, 빨리 낳고 차라리 방송하면서 바이크나 타러 다니고 그게 낫지. 집에서 씨발 이게 맨날 뭐 하는 짓거리야. 맞죠? 오늘 제가 말도 잘 못하고 오늘 좀 막 재미가 없었다면은 죄송합니다. 오늘 어떻게 8시간을 이렇게 흘려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8일 동안 쉬고 오늘 이제 갑자기 켜갖고 한 거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좀 더 다듬을 건 좀 다듬고 해갖고 좀 이렇게 더 좀 순발력 있고 좀 더 재밌게 방송할게요. 알겠죠? 예? 네? 오늘 그냥 하루 종일 저 혼자 떠든 것 같아요. 뭐 별다른 컨텐츠도 안 하고 예. 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방송 꺼지면 현타 안 오냐고? 현타 안 오는데? 이제 현타라기보다는 아 내일도 하고 이제 매일같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약간 신을 저주하게 되는 예 가슴 치며 신을 저주하게 돼요. 예. 내일은 아 오늘은 저녁 11시에 올게요. 수고해서 코트 형 방송 재밌게 잘 봤어. 고마워. 월요일이랑 화요일 휴방은 안 합니다. 쉴 만큼 쉬었는데 이거 월요일 화요일 휴방 챙겨서 뭐 하겠어요. 6월달에 방송 자체를 많이 못했는데 오늘부터 진짜 열심히 방송해야겠어요. 결국 관심 없으면 안 보는 그만인 건데 저도 모르게 계속 코트님에 대해서 비판하던 게 괜히 후회가 되기도 하네요. 조금 화이팅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토크온에서 싸우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말재주 재밌는 건 인정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팬가이 감사드리고요.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고요. 착한 놈도 아니지만요. 예.
예? 뭐요? 저는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착한 놈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모르셔서 아쉽네요. 그게 예. 저 갈라고요. 이제 그냥 가서 자야죠. 안방 가갖고. 고생했습니다. 오늘 저의 그냥 의미 없는 이 떠드는 거를 봐줘갖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 11시 올 테니까 좀 일찍들 와요. 그래야 저도 늘어지지 않죠. 알겠죠? 그런 사람이 4개월 동안 노상방뇨에 쓰레기 저리고 무단횡단 닥쳐 시발라마. 야 이 시발라마 오줌 마려워서 노상방뇨 했다. 화장실 없어서. 그럼 바지에 쌀이? 어? 아이 씨발 강원도까지 4시간은 더 가야 되는데 화장실이 없는데 어디다가 싸 오줌을. 산에다 쌌다. 산에다가 노상방뇨 했어요. 저 길가에 쓰레기도 버렸고요. 담배꽁초도 버렸고요. 무단횡단도 했고요. 과속도 했어요. 경범죄로 저지를 수 있는 건 다 저지른 것 같아요. 4개월 동안 말이죠. 그렇지만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방송 카메라가 없으니까 자꾸 경범죄 저지르게 되더라고요. 앞으로는 제가 좀 더 시민의식을 키워서 경범죄 안 저지를게요. 죄송합니다. 이게 법치 국가냐? 여러분들 안 했겠지만 한 번도 이런 거 저지른 적이 없었겠지만 전 길가에 쓰레기도 버렸고 예, 경범죄랑 경범죄는 다 저질렀습니다. 이런 새끼가 청라 어린이집 원장이냐? 씨발 어린이집 원장 미친 새끼. 아이 진짜 미친 새끼들 존나 많네. 아 진짜 가야겠다. 머리가 슬슬 어지럽다. 아 코로나 다 나은 것 같은데 갈게요. 가고 오늘 저녁은 11시에 킬게요. 11시까지 꼭 오세요. 저 진짜 가겠습니다.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밖에 비가 존나 많이 왔어요. 예.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밖에 다닐 때 마스크 항상 끼고 다니라고요. 답답하다고 잠깐 벗었다가 저처럼 걸리지 말고. 알겠죠? 알겠냐고 이 씨발남들아. 응? 갈게요.